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어반리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 주 고생 많으셨어요.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또 이번 주 정말 좀 변동성도 크고 했는데 사실 어반리튬은 그렇게 뭐 시장 영향을 또 많이 받지는 않아가지고 좀 다행인 한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도주 체험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일요일날 저녁에 여러분들 문자 확인하시면 돼요. 신청하신 분들은 문자로 체험방 링크 보내드리니까 댓글 누르시고 뭐 체험 그 신청하실 수 있는 창 열리면 어반리튬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해주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코리아 SE 2022년 10월 28일 기사를 이걸 왜 갖고 왔나? 코리아 SE가 전웅이라는 이 성함이에요. 박사. 과거 포스코 리튬. 포스코 홀딩스 굉장히 핫했었죠. 최고 권위자 이력 부각에 뭐 상승을 했었나 봅니다. 이날.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전 박사님은 2차전지 소재업체인 뭐를? 리튬 플러스를 설립을 했다. 했다. 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뭐, 리튬 플러스 경영과 인수한 코리아 SE, 하이드로 리튬. 다 뭐, 리튬 관련주도 많이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요. 이제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요번에, 3월 16일 주총 모집 공고에 사내 이사 선임권에 누가? 전웅님이 선임이 되시나 봅니다. 그래도 권위자가 이렇게 되는 거랑 그냥 뭐 옆에서 훈수 두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다 똑같다? 얘기가 다르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지 몰라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하이드로 리튬 어떻게 됐을까요? 음봉. 근데 어반 리튬은 양봉. 저 그 전웅 박사님이 혹시 옮겨오셨나?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그 누굽니까? 그 리튬 플러스에 속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늘 뭐 상승과 하락은 크게 의미 없다 봅니다. 금양도 은봉이었어요. 그리고 미래나노텍 또 은봉이었어요. 어반리튬만 양봉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번 주 내내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얘 여기를 굉장히 깨고 싶어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좀 안 깨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본인들이 이 위에서 뭐 물량을 아직 정리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개인들에게 좀 지루함을 유발을 시켜가지고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한번 끌어올릴지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안다? 아니 세력들이 알겠죠. 네. 세력들만 알겠죠. 네. 지금 뭐 이렇게 거래가 뭐 들어왔으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줄 것이다는 그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다 결과론적인 얘기들입니다. 저는 이 종목 분석 영상을 찍으면서 결과론적인 얘기를 안 드려요, 사실. 그래서 예측하지 말고, 예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대응을 할 때 참고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어반리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뭐 실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핑계를 대죠. 주식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딱 이러죠. 그리고 맞추면 뭐라 그래요? 커봐 내 말이 맞지. 바로 이 자세가 바뀝니다. 굉장히 간사한 거죠.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웬만해서 지키는 게 좋다. 지키는 게 좋고 뭐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회복을 해주는 힘 자체를 보면서 어차피 이게 막 이렇게 빠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정말 대응을 안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거든요. 어반리튬이라는 종목 자체가 탄력도 좋고 빠지더라도 기술적인 반등도 세게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막 갑자기 내가 하루 못 봤다 해가지고 막 장대 음봉 10%짜리 맞아있고 막 20%짜리 맞아있고 그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뭐 문제다 안 문제다?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오늘처럼 같은 친구들이 누가 있지? 맞아. 하이드로리튬도 있고, 뭐, 금양도 있고, 미래나노텍도 있고, 뭐, 있어. 그죠? 그런 친구들이 빠졌는데, 얘는 올라가네. 얘는 빠졌는데,
올라가네? 왜 올라가지?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놓고서 올라갔으니까 이제 바로 대장 자리는 뭐 누구다 그런 사고가 확장되는 순간 주식하다 망합니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사고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으로 보고 있는 움직임과 가격대는 일주일 전이나 오늘이나 바뀐 게 없어요. 네,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리튬 관련주들은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반 리튬은 그 영향을 같이 받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냈다라는 것은 그냥 뭐 특별하게 막 대장주가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기특하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다가 상상력 붙이는 순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들 로또 한번 산 다음에 내가 이번 주에 로또 1등 되면 뭐 하지? 아 이거 로또 1등 돼도 골치 아프네. 누구한테 말하지? 아 어디까지만 말하지? 이거랑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경계할 것도 없는 그런 종목이다. 편하게 보셔도 돼요. 정말 뭔가 문제 생긴다면 저는 장중이라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뭘로 돈을 벌지, 다음 주에 뭘로 수익을 낼지에만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댓글에 보시면 영어로 된 주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바로 채널 카톡 창 뜨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반리튬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해주시고 내일은 푹 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언제? 일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 문자로 카카오톡 방 보내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